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늘은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와 함께하는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 포트폴리오 만들기의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받아서 제가 글을 쓰고 평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그것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 1탄으로 오늘 조기웅님의 국립묘지 100만 평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죄송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대단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든 포트폴리오, 못 만든 포트폴리오 구분하는 방법, 또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제언, 조언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기웅님의 100만 평의 정원인 국립묘지. 조경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근무하면서 자신의 근무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조경님의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붓기가 걸려 있고 태극기가 걸려 있고 라인이 마치 여기가 유리가 한 장이 붙어있는 여기와 이게 반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각적 트릭이 있어서 반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목이 있다 이 양반이 안목 있게 사진을 찍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립묘지를 들어오는 이제 첫 장면으로서 이 사진을 제시한 거죠. 포트폴리오 15장 중에 첫 사진으로 이 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걸 마치 어떻게 이렇게 거울을 대듯이 사진을 재단하듯이 찍었을까? 거기에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국립묘지라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는 순간, 다음 사진을 여는 순간, 이두 번째 사진이잖아요. 꽃잎이 떨어진 꽃. 꽃이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꽃잎이 다 이렇게 피어 있어야지 꽃이잖아요. 그죠? 근데 꽃잎이 떨어져 가는 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 국립묘지를 거룩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나? 또는 국립묘지를,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의 은유일까?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사진으로 제가 넘어갔죠. 이거 보세요. 까마귀가 나는 점핑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점프를 하죠. 아, 까마귀가 왜 국립공원에 등장하네? 이러면서 장소를 넘기셨나.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대단히 울컥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때는 대충 구도가 좋아, 색감이 좋네,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약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피석 마다마다에 놓여 있는 꽃들이 마치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있는 아내, 통곡하고 있는 아들, 딸, 통곡하고 있는 연인, 이런 식으로 제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냥 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마 작가가 찍은 의도, 우리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로 보인다. 근데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는 제가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슬퍼 보이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이 사진에서 느꼈다. 그 길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역설이 있죠. 은유와 역설이 있고, 그죠.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 없는데, 까마귀들이 짝을 지어. 참, 이 조기욱이라고 하는 작가의 기량, 사진적 표현, 해내는 능력. 이런 게 돋보이는 장면이죠. 더더군다나, 하도 많은 113도 있고, 뭐, 다양한 묘지 또는 아니면 묘지를 가리키는 번호가 있었는데, 108번이죠. 108번. 그죠? 보통 108은 108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숫자의 은유까지 곁들여서 사진을 촬영하셨어요. 보십시오. 여기 있는 비석들이, 돌비석들이 있고, 여기 까마귀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 뒤에 보이는 이게 벽이에요. 벽도 마치 비석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집어 두었잖아요. 이거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이 슬픔과 영예로운 곳을 우리를 몰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용필의 묘. 성은 모르겠어요. 그게 꽃다발이 있고, 포커스 아웃을 시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카메라를 다루거나 조리개를 다루고 셔터 스피드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보완하거나 증폭시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이걸 달잖아요. 그런 점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찍지 않아요? 조요 무슨 용필의 묘가 있으면 용필의 묘를 찍잖아요. 그죠? 용필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찍으실 텐데, 조규 작가는 그것을 그렇게 찍지 않고 은유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들이 하루살이 아닙니까? 이미 꽃을 꺾으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은유와 더불어 용필의 묘를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세 번째 사진에서 이분들이 뭘한줄알수 있어요? 비석을 깎아내거나 또는 비석의 이제 이름이 오래돼서 지워지면 그것들의 또 색을 또 다시 입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산자들의 몫이죠. 죽은 자들을 기리는 산자들의 몫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떨어져 나간 담배꽁초 누가 버렸을까요? 그렇죠? 국립묘지에 누군가 버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로 타들어가서 검다 못해 회색빛으로 타들어간 담배꽁초 그렇죠? 얼마나 지겹다 타들어도 됩니까? 네? 가슴이 저미저미하죠? 네? 그런 것을 담배꽁초로 표현하시고 버려진 담배꽁초 혹시 우리는 우리들의 호국 영령에 대해서 버려진 담배꽁초처럼 대한 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암시 같은 사진이죠.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비석 중에 딱한 비석 앞에 양산이 앉아있는 거예요. 양산 뒤로는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달에 양산을 바치고, 여기에 돌아가신 분이 오래 돌아가셨는지, 1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것을 화면에 앞은 길게 하고, 시간의 길이를 길게 하고, 저 뒤는 짧게 해서 마치 기다린 시간은 길고, 저 뒤로 남은 시간은 짧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슴이 미어 터지게 찍어 놓은 거예요.
또 채색되고 바래지는 돌의 얼굴, 돌에 스카긴 한 얼굴, 그렇죠? 이 마지막 사진이 글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수많은 피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양과 돌비석의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삶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하는 작가의 안목은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전체 사진을 15장의 조경림의 사진을 보면서 참 사진은 심플하게 찍으신다. 강력하면서 심플하게 찍는다. 또, 은유와 비유가 있다. 은유와 비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묘지는 묘지야. 국립묘지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찍지 않고 국립묘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 예를 들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게 긍정적 의미가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담았냐 그러면 마치 우리 조규옥 작가가 말하고 싶지 아니한 또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형식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또 유지하기 위한 한 무리가 생기죠. 그게 뭐 유공자들, 국가 유공자들을 지지하는 분들, 또 기리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국립묘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또 새로운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 조직이 그 시스템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의 일과 법적인 일과 도덕적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가끔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호국영령을 모시는 이 일이 단순하게 거룩한 일로만 치부되지 않고 그 뒷면을 마치 본 듯한 조규옥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한편 안쓰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울먹울먹하고 하지만 한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조규옥 작가의 뒷담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것은 국가 전체나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개인에게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불사르고 산화되어 간 분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되짚어보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예술과 함께하는 김홍희의 작품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1탄의 조규옥 작가의 100만 평의 정원 국립묘지.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읽는 법, 포트폴리오를 읽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매월 나오는 잡지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이 코너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사진 김홍희의 착한 사진을 버리러 올려주시면, 그 중에 15장 정도를 올려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훌륭한 분들의 사진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예술의 책자에도 제가 쓴 글과 조규옥 작가의 사진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사진예술 정기 구독하시거나, 또는 도서 책방에 가시면 꼭 사진예술을 구매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단순히 구도가 좋아, 뭐 이렇게 아마추어, 너무나 초보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사진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이어꺼내야지 우리한테 깊은 감명으로 다가오는지 하는 노하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